안녕하세요.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. 오늘은 치아 교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치아 부정교합이 있을 때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덧니가 있거나 또 치아가 겹쳐져 있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또는 치아들이 전체적으로 균열하게 닿지가 않고 일부 치아들만 닿을 수가 있죠. 구강 전체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는 돌출입이 있다든지 또는 아래턱이 길게 빠져나와 있는 주걱턱 또는 아래턱이 덜 자란 붓턱 같은 외견적으로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.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치아 교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치아 교정과 양압수술, 소위 말하는 턱 전체를 이용시키는 양압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